프로농구 선수 정병국이 도심 한복판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4일 오전 6시쯤 이른바 먹자골목으로 유명한 인천의 한 번화가에서 옷을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하다가 달아났는데 사건 당일 한 여성 목격자의 신고로 범행 2주 만에 체포됐습니다. 범행 뒤에도 정상적으로 소속팀 훈련에 참가했던 정병국. 체포 당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주전급 선수로 활약, 최근에는 식스맨 역할을 하며 활발하게 움직인 선수였는데 구단 측 입장 들어보시죠. 뭐 저희도 이런 부분은 또 처음이라 정 선수한테 뭐 모범적인 선수였고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병국 선수의 음란 행위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혀지며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수차례 같은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건데요. 결국 정병국은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며 은퇴를 선언, 불명예스럽게 선수 생활을 마치게 됐습니다. 김 장관님, 이게 네. 참 이 선수가 잘했던 선수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은퇴한다는 게 네. 좋지 않아요.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렇게 범죄 행위로까지 가기 전에 치료를 받았어야 했어요. 치료를 받았어야 네. 됐다. 지금 정병국 선수는 환자인 거예요. 얘기를 하자면. 환자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선수들 관리해주는 데 있어서 선수의 기량 관리라든지 그런 체력적인 관리 이외에 정신적인 관리나 억압 상태에 대해서도 컨트롤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수차례 저렇게 했고 같이 집단 생활을 할 정도면 본인도 인식을 하고 있고 가까운 누군가는 이미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를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이제 처벌까지 받게 되는 거거든요. 선수 생활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노출증이고요. 일종의 성적 도착증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노출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점점 노출의 강도가 심해져야지만이 본인이 거기서 흥분하고 또 거기서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행위의 강도가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출증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안정감과 흥분감을 동시에 느끼기 위해서는 이제 음란 행위까지 하게 되면 이거의 재질은 더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노출했을 경우에는 과다 노출에 의해서 경범죄 정도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제 행위를 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면 형법상 이제 공연음란죄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라는 거를 빨리 인식을 하고 치료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사실은 여중여고 다녀가지고 그때는 학교마다 바바리맨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같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워낙 사회적 분위기도 이제 많이 하고 해서 없어졌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치료가 됐느냐라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다 숨어 있는 환자들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체력을 기르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아픈 거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또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 인천 로데오 거리가 상당히 번화한 거리예요. 뭐 백화점들도 두세 개 있고 큰 뭐 정부 기관도 있고 또 인천 뭐 유흥가 번화가 거리가 위치해 있고 사실은 저 인천 저 골동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 네. 때문에 참 이게 언젠가 누구에게 목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정병국 선수도 아마 하지는 않았을까? 그렇죠. 한 번이 아니었대잖아요. 그랬으면 사실은 소속사 차원에서도 관리를 했어야 된다라는 그 장관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세계의 유명 그 선수들을 키우는 소속사들이 그들의 평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기량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정말 잘 하느냐, 사람과의 관계, 그다음에 SNS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런 것까지. 네, 그럼요. 네. 그런 관리를 해서 혹시라도 뭐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자신의 평판,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으면 경고를 줍니다. 예.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는 당연한 겁니다. 그 건강은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마음의 건강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소속사들이 여러 측면에서의 선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프로농구 팬분들이 아마 충격을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